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2022년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대한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 선물전이 뭘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시했던 화면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합니다. 올해도 인사아트센터 1층에서 전시합니다. 1층이 일주일 빌리는데 800만 원 합니다. 근데 800만 원 누가 내느냐? 여러분들이 전시 응모 전시를 참여하시면 그 돈에서 일부 갤러리 임대료를 내고 책도 내고 액자도 만들어서 똑같이 만듭니다. 전부 다 공용으로 만들어서 전시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즐겁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참여하신 분 중에 가장 좋은 사진을 골라서 그분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데 더 카메라라고 남대문 시장에 있는 더 카메라 임성재 사장님이 흔쾌히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등 하시는 분은 100만 원 정도의 상품을 받아가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좋은 사진도 있지만 또 고만고만한 사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시 자체가 전시하는 즐거움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을 집에 걸든지 또는 친구에게 선물하든지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 없이 나도 인사 아트센터에 사진을 걸었어. 그리고 책도 만들었어. 이런 즐거움을 한번 나누자는 겁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전시가 이어지는 것은 크리스마스 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시에 참여하시면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작품을 받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과 똑같이 전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누구나 자원봉사할 수 있어요.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사진을 걸고 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을 같이 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이런 작품도 있고 저기 이런 전시하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겁니다. 여러분도 와서 걸어주시면 고맙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아기도 할수 있어요. 중학생도 할수 있고, 초등학생도 사진기만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죠. 이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면 이 일을 하기 힘들죠. 이게 뭐 돈이 남는 일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수고했다고 뭐 밥을 한끼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수고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행사도 하고 같이, 이때는 유튜브로 방송을 남겼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보십시오. 함께 사진을 전시한 분들의 느낌들.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그죠?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전시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진예술의 이기명 대표도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군데군데 좋은 분들이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그죠? 자기 작품 앞에서 작품 사진,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다기보다는 좀 사진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가집니다. 이번 사진은 이번 사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에 걸거나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전, 그죠? 그다음에 보면 이 영상 동영상 밑에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참여합시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써 있어요. 안내 제일 밑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클릭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 방식이 나옵니다. 이 방법에 여러분 다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즐겁자고 하는 거니 그렇게 너무 마음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이것도 본인이 전시를 하신 분이 자기 작품을 보고 계신 거다. 그죠? 남의 작품도 보고 내 작품도 보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런 전시에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올 크리스마스에도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를 모아서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참여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얼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